시편 57편은 시편 앞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은 시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 황무지에서 굴에서 피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을 쳐서 물맷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렇지만은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점차 다윗을 시기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응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왕이 악령에 붙잡혔을 때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탔고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왕을 이제 피해 도망치게 되죠. 사무엘상 21장 끝부분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다윗이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입니다. 블레셋의 다섯 도성 가운데 하나인 가드 성의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 아기스 신하들이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고. 그때 다윗은 위협을 느끼고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여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때의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그가 이 때에 그를 이렇게 시편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2장에 가보면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피하면서 바로 높당에 있었던 아이 멜레 당시의 제사장이죠. 그와 함께 잠시 있고 그의 도움을 받게 되고 도망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아이 멜렉과 포함하여 제사장 85명을 수원하게 됩니다. 다 오라 그러고 그래서 이 아이멜렉을 포함하여 85명의 제사장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시겠죠. 23장에 가보면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편 57편으로 가보면 그것이 배경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하는 창을 던지고 피하고 도망치고 다윗을 단지 도왔다는 그런 명목으로 아이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쳐서 죽이는 이 사울 왕의 잔인한 폭력 그 앞에 이제 쫓기는 다윗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때 지어진 시편이에요.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 왕이 몰고 온 재앙입니다. 3천명의 이스라엘 정예 병력이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해오는 이 재앙의 폭풍우가 거세게 다윗을 몰아쳤고요.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쪽 산에서 쳐들어오면 저쪽으로 피하고요, 이쪽으로 따라오면 저쪽으로 피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이제 정말 거대한 태풍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꺼질 듯 말 듯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이 비방입니다. 참에 군사를 끌고 잡아 죽이려고 추격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비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왕 편에 붙어서 사울왕에게 아부하면서 다윗을 모함하는 그 말들이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들이.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으르렁거린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를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말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다윗의 마음을 찢고 흡입합니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를 비방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뭐하다고요? 억울하도다. 억울한 것. 잘못해서 죽는 것도 힘들지만은 잘못한 것 없이 그가 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의 손에서 사울 그를 건졌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데 너무 억울해요. 버림받았습니다. 참 추격을 당합니다. 사울이 살기를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합니다. 황무지에 토피를 해와 있죠. 황무지에. 그래서 그곳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곳은 물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목말랐고 얼마나 배고팠을지. 그런 가운데 그가 이리저리 피하면서 당하는 그의 고통을 그런 시간, 이 괴로운 시간, 참 그 외로운 시간, 참 그 아픔, 참 그 위태롭고 억울한 그런 때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원망이 아니었고요. 어떻게든지 사울왕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그는 이를 갈며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외로운 시간,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억울한 시간, 그 시간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찬송으로 내가 찬송으로 내가 수금을 뜯으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요? 실직당하셔서 어려운 분 계신가요? 질병으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배신을 당하셔서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외로우신 분이 계신가요? 폭풍우처럼 그렇게 재앙이 몰려와서 절망하며 다윗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대략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저희 교회를 목회할 초기에 한 젊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참 어렵게 투병하셨어. 힘들게. 그때 제가 병원에 신방을 몇 차례 갔지만은 한 번 신방 때는 가서 신방을 하고 그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힘들지만은 지금이 찬송해야 될 때입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신방을 끝내고 왔는데요. 며칠 뒤에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신방을 뒤에 가셨던 분이 그분이 목사님을 원망했대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찬송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해요.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찬송해야 할 때임을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보여주고 있고 기도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에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인 거 아시나요? 기도가 슬슬 편안하게 다 잘 돼서 뭐 다 환경이 편안해서 기도가 잘 될 때에는 그때는 그래 그때도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기도가 정작 필요할 때는 정말 다윗처럼 다 무너져서요. 절망적일 때 좀 재난의 폭풍이 몰려왔을 때 정말 배신당해서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사람들의 비방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휘어 팔 때 정말 내가 상황에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은 늘 찬송을 했던 사람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 수금 잘 타는 소년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 가운데 한 신하가 얘기를 하죠. 저 베들레헴 땅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세 아들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타더이다. 그 시대 수금을 타는 것은 그냥 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금을 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늘 찬양했던 사람이야. 늘 찬양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치마는 바로 시편 34편 정말 사울왕이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블레셋 가드왕에 갔는데 거기서 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거지처럼 미친 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빠져나왔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이후에 다시 사울 왕이 이제 좀 추격을 합니다. 죽음이 경각지간에 달렸어. 정말 외롭고 억울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참 고통스럽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하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선택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신약시대로 건너와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선교 2차 선교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성에 갔었죠.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해방시켜줍니다. 근데 이 주인들이 야, 이 돈벌이 수단이 끊기니까 이제 야, 바울과 실라를 두 명을 씌워서 그래서 엄청 뚫겨 맞습니다. 벗겨져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뚫겨 맞죠. 그리고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깊은 감옥에 자꾸에 채우고 사슬에 해서 감옥에 집어쳐 넣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 거 왜? 우리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것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하나님? 하나님께 항의하고 다질 수 있겠죠. 뭐 자기를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뻔히 알면서도 누명을 씌워서 자기들 이렇게 관원에 넘긴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들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를 흘리고 나중에 피를 닦아본 거 보면 준 거 보면 피를 흘리고 엄청 맞고 속으로 마음이 부글부글 참 분노심으로 복수심으로 참 원망으로 참 부글부글 그랬을 그 시간에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의 고요한 시간입니다. 한밤중이에요. 자정 무렵입니다. 다들 이제 잠들었을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 기도 소리가 들리더니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져요. 정막을 깨뜨리며 울리는 그런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시간,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 재앙과 환란 있는 시간, 가슴이 아픈 시간입니다. 도저히 아니 마음이 내켜야 찬송할 거 아니에요. 아니 힘들고 너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참냐 입이 떨어지겠어요? 입이 떨어지겠냐고요. 마음이 찬송하고 싶겠어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위치에 있었다면 시편 34편 여러분의 입에 나오겠냐고요. 시편 57편 여러분의 입에 나오겠냐고요. 하나님 찬송한다. 전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엄청 뚫겨 맞고 감옥에 그렇게 갇혀서 여러분이 그랬다면 그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그때 그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찬송하기 선택하세요. 내 마음도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내가 찬송을 합니다. 상황 가운데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참 그 괴로움과 억울함 가운데 정말 야 그런 야 그 시간에 전혀 찬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란 얘기. 그렇게 찬송을 시작하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매일 찾아 헤맸습니다.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데요 번이 잡힐 것 같은 다윗이 잡히질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 오게터가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문들이 턱턱 열려요. 착고가 풀리고 메인 것들이 사슬들이 풀려요. 혹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야 언제 찬송할까 이렇게 했는데요. 야 제가 중간에 바꿨어요. 먼저 원래 찬송 제목은 아니 오늘 설교 제목은 찬송의 위력이었습니다. 찬송의 위력. 바로 그때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이 땅에서 이 어둠의 죄악의 땅에서 일어나는 이 아픔들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 이 재난 폭풍들 그 시간에 찬송을 하면 갑자기 하늘과 땅이 맞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그 은혜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바로 찬송의 위력입니다. 야, 참 그 상황이 갑자기 큰 지진이라고 흔들려 버려요. 닫혔던 문들이 메였던 그런 사슬들이 풀려요. 그렇게 사울왕이 추격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결코 뉘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가. 바로 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죠. 평소에 찬송해야죠. 평소에 찬송하는 분들이 바로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정말 도저히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찬송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시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다윗만 바울과 실라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야 다윗의 하나님을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계세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요. 찬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모임에 그 수련회 마침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시편 34편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번에 지난주 중간에 수요일 날 무슨 말씀 전할까? 근데 그때 제가 시편 57편을 읽었어요. 쓰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찬송 늘 드리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삶에 찬송이 지금보다 10배, 30배, 100배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찬송이 가장 필요한데 그땐 바로 찬송할 수 없을 때예요. 찬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때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입을 벌리세요. 찬송 시작하세요. 그 순간부터
참, 그 짓눌리는 그 재앙이, 짓눌리는 고통이, 그 어둠이, 절망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개입이 시작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다 하실지라도 언제 그런 일이 올지 그것은 몰라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빠질지, 내가 암투병하게 될지, 내가 어떤 위기 아니면 큰 배신의 아픔에, 참 여러 가지 비방과 억울한 일에 여러분이 처하게 될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때, 뭐 기도고 찬송이고 다 하고 싶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로요. 그때 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팀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저 방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두 주 전부터 우리 찬양 수요 찬양팀 가운데 한 분이 턱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주일에는 이게 특별히 개인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직 아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찬송하세요. 아플 때 찬송하는 겁니다. 아플 때, 찬송하기 힘들 때 찬송하는 걸 계속 찬송하세요. 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집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집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때 참여 고난의 지향이 정말 찬송할 기력도 없고 찬송하고 싶지도 않고 환경도 아닐 때 그때 찬송하기로 선택하고 찬송 시작하신다면, 앞서 제가 20년 전에 찬송하세요 이렇게 드렸던 그 성도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투병에서 회복되지 못하시고,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평범한 그저 뭐 누구나 다 하는 그러한 것에서 넘어서려 원하세요. 우리가 이게 세상 말로 하나님 감동시키는 야 그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바로 성경 인물들이 닥쳤던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점에 나아가는 바로 찬송하기로 선택하는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응답하신 분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고집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송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